원래요, 안 씻으면 안 나가요. 어디 나갈라도 씻고 빨래도 지가 입어요. 엄마가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 진짜 칼 대림질이라고 다녔어요. 진짜 이 생선의 생짜 이 비린내만 나도 난 싫어했거든요. 자, 싱싱한 바지랑 또 가져가시고요. 40년 전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하던 부모님. 비린내가 죽기보다 싫었던 그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내가 입학식 때 때당시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짝꿍이 막 저하고 짜가기 싫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얘 더럽다고 짝좀 바꿔달라고 막 그럴 때 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때는 그날 이후 남들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영민 씨. 누가 봐도 멋쟁이라고 인정할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성인이 되며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시간을 허비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영민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어깨 너머로 일 배워서 돈이라도 벌어. 그때까지만 해도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도착한 새벽 수산물 시장. 그곳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진짜 추운데 이 혹한기. 물건을 나르고 진짜 그 꼭두 새벽에 이런 모습. 그 한겨울인데도 땀을 흘리고 하시더라고. 아, 가만히 있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구나. 내게 힘들어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2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곳은 인천 최대 수산물 시장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인천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매일 와야 싱싱한 물건을 매일 가져오니까 당일당일 물건만 우리가 사입을 하거든요. 사장님 오늘 뭐 있어요? 매일 보물을 찾듯 신이 나서 다니는 영민 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겨울철 최고 진미로 손꼽히는 대방어입니다. 사장님 숭어 한 저기 열 마리만 줘. 실컷 방어를 보곤 숭어라니. 그 이유는 뭘까요? 비싸니까. 이 제철이 돼서 너도나도 드시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른 거지 맛이 되게 좋아서 올라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안 팔아요, 사장님? 저는 판매를 하지 않아요. 손님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죠. 조금 저렴할 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어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대방어보다 가격이 저렴한 숭어를 구입한 건데요. 겨울철 숭어는 달다라고 할 만큼 맛이 좋을 때가 바로 지금이랍니다.